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환영하는 만찬을 열고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 안보를 지키고 폴란드의 그 드론이 한국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상호 안보 국방에 서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35주년이 된 한국과 폴란드 국교에 대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자, 어제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공식 석상에 오래간만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두다 대통령 부인 아가타 크론하우저 두다 여사가 이렇게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국 정부의 재계 학계 인사들 50여 명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사를 통해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자,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K-pop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 하고 이렇게 환영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의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폴란드가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의 안보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한국과 폴란드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안이 앞으로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양국 간의 우호를 더더욱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두다 대통령도 이렇게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의 발전의 상징은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이 돼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 자,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의 무기를 수출도 할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되었다. 뭐 사실 폴란드는 이제 방산 이 무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협력에 의해서 본인들도 그 유럽 쪽을 방산 시장에서 일부분은 좀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게 맞겠지요. 자, 두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과 폴란드, 이두개 국가를 보면 폴란드는 한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폴란드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지표, 표본으로 삼고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좋은 일이다. 자, 이렇게 비슷한 방법, 비슷한 발전을 걷고 있는 두 나라 협력에 폴란드는 무엇보다 기쁘면서 더더욱 또두 국가 간의 협력을 다짐을 하는 그런 답사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인과 폴란드인들이 더더욱 가까운 관계를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한다. 지금은 당연히 폴란드가 한국에서 배우고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과 이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날 국빈 만찬에는 지난번 민주당의 양문석이 발언, 뭐 기생 발언으로 상당히 국악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도 양문석을 빨리 퇴출시켜라, 제명시켜라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아직 그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한국의 전통 국악인들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아무래도 뭔가 의미를 더 드리고 그리고 국악인들을 또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보기도 훈훈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의 전통 문화, 뭐 판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악, 소리도 상당히 외국인들은 좋아하고 관심도 많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또 클래식이 이렇게 결합한 공연이 어제 열려지면서 그동안 이제 판소리 국가 무형문화 문화재 신영리 명창이 춘향가 사랑가를 이렇게 불렀고 사철가 등 이런 국악적인 만찬 음악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남도민요 등도 불러줬고요. 이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윤연준 쇼팽의 야상곡 제20번을 연주했다. 바리톤이 쇼팽의 가곡 티리스트 태차를 이렇게 불러서 한국의 전통가요 그리고 폴란드 클래식이 결합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국과 폴란드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결합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음악적인 이런 부분도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 부분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 음악에 크게 매료가 되었다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코로나이저 여사가 이날 만찬에 앞서 양국 정상 간의 배우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사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표정이 상당히 좀 무겁고 굳어 있는 그런 모습, 뭐 의상도 검정색을 좀 입는 다소 상당히 침체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으로서 공식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뭐 장애우들이나 이제 노인분들의 이렇게 이제 조용히 보이지 않는 모습의 활동을 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찬성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이제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 뭐 영업 1호 사원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잘하는 부분이다 하고 칭찬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않겠습니까?